네, 안녕하세요, 방배송 선수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시나 봐요. 예, 좀 주식하기는 되게 좋은 직장. 아, 정말요? 그런 직장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그 교대 근무해가지고요. 근무 안할때좀 이렇게 주식 볼수 있고, 아니 하여튼 뭐좀 주식하기 하여튼 좀 약간 네. 일반 직장보다는 수월한 직장입니다. 예. 아,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수월해도 그런데 이게 거의 4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계신데. 아, 이제 곧 떨어질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직장에 영향은 크게 안 주나 보네요, 매매가. 네, 뭐, 이게 제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홀작산하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업무하면서 충분히 같이 할수 있어요. 너무 잘하세요, 매매를. 아니에요. 이번에 운이 좋아서, 예, 네. 뭐 사실 뭐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네. 이번에 뭐 이렇게 제가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1위 하시는 분이나 저보다 지금 순위 밑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매매는 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예. 되게 겸손하시네요. 아니, 사실이죠. 사실이고.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매매는 얼마나 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좀 나이가 많고요. 그 네. 예전에 증권회사를 다녔었어요. 아, 원래 증권회사에 예,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뭐 네. 주식한 지는 이제 한 25년 됐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젊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다가, 뭐, 제가 그때 좀뭘좀 여러 가지 좀 잘못을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네. 안한 지가 한 2, 3년 중간에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직장을 다시 얻어서, 좀 이제 안정된 직장이라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많았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딩한 거는 2020년? 네, 요때부터입니다. 아, 원래 그럼 이제 증권 쪽을 원래 알고 계셨었겠네요. 네, 잘 알고 있었죠. 네. 증권사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저한테는 또 대선배님이시네요. 아, 그렇죠. 대선배죠, 완전히. 네, 아, 제가 너무 예의 없게 이렇게 전화드린 게 아닌데. 아, 별 말씀을요. 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대선배님 한번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근데 뭐저 사실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원래 대회는 이렇게 자주 참가하셨었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증권회사 입사할 때도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 때 이럴 때막 대학생 수익률 대회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증권회사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매매를 하면서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1년 고생하다가 왜냐면 아무래도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스타일이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죠. 노땅이고 지금은 시장 또 빠릿빠릿하고 이래가지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가 2020년 후반기부터 이제 좀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키움 3000리그 대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예. 예, 550, 580%인가? 1등 했는데 제가 이제 키움 말고 다른 증권사 계좌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인간관계들 때문에. 키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일 종목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종 수상은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한이 맺혀서.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배님께서 아예 제대로 이제 딱 그래도 이제 한이는 뭐, 한이 맺혔다는 건 농담이고요. 아, 그럼요. 한12 정도? 한100% 정도는 뭐, 낼수 있겠다, 잘하면. 그래서 이제 한 네. 10위권 정도 목표로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수익률 대회로 제가 증권업계 예전에 입사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썸네일을 돌아온 증권맨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건 맨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다 되잖아. 할아버지 좀 오바고. 아, 그러면 혹시 지금 매매하시는 스타일은 네. 스캘핑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혀 데이트레이딩? 아니고요. 예, 예. 스캘핑은 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아무리 주식하기 편한 직장이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할 줄도 모르고, 예, 실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거의 안 하고 그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를 만한 종목이나 오를 만한 섹터, 이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매수할 때 거의 90% 이상은 다 이제 매수가에 받쳐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를 눌림목 매수. 예, 그래서 이제 오를 게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좀 진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배님, 그 지금 1억 리그시잖아요. 네. 그 중에 물량을 90%를 실으세요?
아, 제가 방금 전에 90%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거의 매수고가에 깔아두는 매수를 한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 아, 매수고가에 네네네. 깔아, 아, 그 횟수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율.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라서는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거나, 제가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뉴스나 각종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쪽으로 돈이 몰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는 이제 소위 빈집털이 전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 그런 매매를 좀 즐겨 하고요. 섹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수익률이 좋은 게 되게 운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원전 섹터나 로봇 섹터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무작정 그 섹터가 뜬금없이 내일부터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섹터를 자극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 이벤트가 있어도 그게 시장에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 이 정도 이벤트면은 시장에서 통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그 섹터에서 요즘 시장이 지수는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되는 섹터는 그래도 그 섹터 와중에 신고가 종목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 섹터를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원전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냈고, 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일 로보틱스라고 저저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고,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주총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그올 초부터 이제 로봇 사업을 이제 핵심 사업으로 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로봇 섹터 주에 그 이제 저저번 주 기준인데, 이제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있었고, 지수는 조정인데. 그러면 이제, 아, 이건 되겠다 싶어서, 목요일 삼성전자 주총이고, 금요일 날이 유일로보틱스 상장이면, 이 정도 이벤트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죠.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억이 넘어가고 이제 큰 자금을 갖고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선배님처럼 이렇게 중소형주나 지금 이슈 받는 어떤 이런 테마 쪽 말고 가치 투자 대형주 이런 쪽을 접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딱 테마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계좌 자체가 또 수익률 대비 계좌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아, 원래는 가치 투자도 하시는데 이제 수익률 계좌는 따로 이렇게 운영을 또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계좌가 또 있고, 뭐한 두세 달 보는 계좌도 있고, 밸류에이션 측정을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아, 이거는 좀 싸다 싶어가지고 여러 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보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매매하실 때 HTS로 거래를 하시나요? 아니요, 100%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MTS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뭐 쉬는 날이나 HTS를 봐요. 보긴 보는데,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 이제 회사에서 매매를 막 해서 폰이 익숙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키움 매매도 아마 100% 지금 폰으로 했을 거예요. 예. 아, 안 불편하세요? 근데 호가는 또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HTS로, 아, 물론 이제 못볼 때도 있지만, 폰으로만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키움증권의 기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주문 넣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분들 하는 거 영상을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좀 배워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대부분은 이제 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께서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재료 테마들 이제 계속 연속성 있는 것들을 타이밍을 맞춰서 조종시 매수를 분할로 이렇게 쭉 네, 끌어가시는 그런 좀, 스타일이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장 끝나면 그날 이제 되게 그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회성도 있고, 이게 연속성이 있을 만한 재료들이 이제 구분이 될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시장 상황도 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재료들은 좀 신선해야죠. 몇번 써먹은 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시장의 호흡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 재료가 과연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을 해서 오늘 강했던 종목이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날 내가 이제 아침에 좀 찌글찌글할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진짜 갈까? 그렇죠. 연속성이 있냐고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은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지만, 계속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좀. 주식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깨어날 때까지 좀 연습이 필요한 건가요, 이건? 그렇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재료가 뉴스가 있을 때 이게 시장에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파악하려면 시장을 좀 이해를 잘해야겠죠. 시장의 성격을.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개별 종목들이 조그만 종목들 시세가 많이 나잖아요. 테마 섹터별로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게안 통하는 시장도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강도의 뉴스라도 아, 내일은 통하겠구나. 내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안 통하겠구나. 이제 이런 거 판단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잘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좀 선반영이 많이 되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돼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 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아, 이런 비슷한 종목은 이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 뭐 상한가 쳤으니까 이것도 칠 거야 뭐 이런 그 단순 비교하는 것 그런 글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희일비할 수 있는 글들. 예, 일희일비하고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 예, 시장을. 근데 아. 그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좀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옥이 1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가 제이 콘텐츠리였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제이 콘텐츠리가 그 지옥이 1등할 걸 예상하고 미리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전에 오징어 게임 1등할 때 버킷 스튜어들은 상한가를 몇 방을 쳤으니까 이것도 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아, 너무 단순하게 그냥. 네, 그냥 이제 사실 시장에서 제가 경계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좀 장황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시장 이해를 잘 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뉴스나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어서 내일도 먹힐지 안 먹힐지 이런 거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알아야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 알아야 이제 당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거는 좀 경험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필요하고 실제 자기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오늘 쐈던 종목들을 쭉 이렇게 보고 강했던 종목들은 강한 이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냐를 자기가 실제 매매를 안 하더라도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재료면은 계속 가는구나. 이런 재료는 일회성이고 그냥 죽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좀 이제 그런 거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확실히 경험치가 필요하겠네요. 선배님 말씀대로. 네. 물론 제가 이걸 잘 본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대회는 계속 나오셨을 거고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높게 해서 다시 증권가 쪽에 이렇게 연락 오니까 좀 어떠세요, 선배님? 아, 사실은 이제 지인들이 이제 뭐 후배가 지점장 하는 후배도 있고, 업계 사람들 몇분 계신데, 네네네. 저는 이제 다시 업계 들어갈 나이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다시 저가 옛날 증권에 다닐 때는 좀 매매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네. 한동안 공백이 크다가 다시 지금 시장에 어쨌든 적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저한테 이제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 사실 너무 매매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레퍼런스를 잡아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아이, 별 말씀이요. 하여튼 끊임없이 이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될까, 네. 어떤 뉴스가 통할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은 정말 많이 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정리하고 이걸 이제 계속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어떤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사고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리 테마주라도 시장에서는 네. 어쨌든 논리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단기 그큰 손들도 어쨌든 논리가 통해야 그분들이 이렇게 쏘고 또 트레이더들이 쫓아오고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걸 몰릴 거 아니에요. 예. 논리가 없으면 그냥 소위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계좌표처럼 찍 오르다가 찍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리는. 네. 아무리 뭐 테마주가 사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실제 그 기업 밸류에이션에 뭐큰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할때이 테마주란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찌됐건, 시장에서 다 수긍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그 종목이 오르니까, 이 종목은 이런 재료는 내일 시장에서 통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되게 상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상식도 중요한데, 일반 상식이 아닌 그 주식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상식. 예, 그냥 상식은 안 통하지, 나 주식이. 이렇게 특정이 좋은데 왜 빠져? 뭐 이런 거 상식 그러니까요. 같죠. 예. 좋다며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빠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상식들, 예. 거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공부를 이제 계속 해야죠. 아, 그럼 선배님은 혹시 파실 때는 어떻게 파세요? 할 때는 좀
때리는 편이에요. 그냥 좀살 때는 야금야금 사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떤 이벤트 매매를 주로 하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예를 들어서 제 섹터에 몇 종목을 샀는데, 그 섹터에 제일 좀 대가리가 아니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다른 섹터도 쫙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쫙 이제 때리는 거죠. 이제 돈이 이제 여기 이제 예, 수급이 물릴 때. 없는 거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팔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올 때 팔아야 좀 그렇죠. 수월하고, 안 그러면은 좀 팔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키움 요 계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계좌를 운영하고 네, 계시네요. 지금 다양하게 이제 몇 군데 지인들이 있는데 계좌 터 임마 이러면 알았어 이러고 두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왜 선배님 같은 경우에 헤비 트레이더는 이제 회전율도 높으시고. 아, 절대 헤비트레이더 아니고요. 이거 진짜 헤비트레이더를 보면 그냥 비웃습니다. 헤비트레이더는 아니고요. 일반 분들 치고는 좀 매매를 그래도 좀 크게 하신 편이긴 하지만, 뭐 헤비트레이더는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리그 같은 경우 1억 넘으니까 정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한 번에 다안 팔리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정리하는 것들 이제 한 번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많이 정리를 하시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그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뭐 당연히 제 생각이 틀릴 때도 너무 많은데,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자르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제일 피하고 싶고, 이제 주변 주식 경험하는 그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게 이제 비자발적 존버. 이게 주식시장에서 저는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뭐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이제 자르고 나와야죠. 네. 선배님도 손절 많이 하시죠? 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네. 손절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좌 하나만 놓고 보면, 얘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였을 때또 나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다른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럴 때 현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이제 내가 틀렸다고 바로 인정을 하고 일단은 자르는 게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분들 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 손절을 되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수익률이 운이 좋아서 높은 거고요. 근데 다른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절대 운이 아닌데. 아예 뭐. 아, 그리고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크게 터지면은 보통 이제 계좌가 꼬이고 이러는 게, 크게 터지면 빨리 얘를,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얘를 100만 원이 터졌다 그러면은 빨리 이걸 1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뇌동 매매로 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맞아요. 계좌가 이제 골로 가는, 이게 거의 이제 과도적인 건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노땅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되게 크게 터졌다, 뭐 이제 절대 액수를 뭐 얘기하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오늘 10이 터졌다, 10. 10원이 터지면, 아, 그럼 이거는 1원씩 열흘 동안 하자, 아니면은 0.5원씩 20 거래일 동안 만회하자, 이제 이런 컨트롤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주식 이렇게 하는 친구한테 꼭이 얘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오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터지면, 이거를 사실은 1,000만 원 내일도 뭐 만회할 수 있거든요. 막 트레이딩 하다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아, 이거 50만 원씩 20일 동안 거래일 수 20일을 소비하자, 50만 원씩.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터진 거에 대한 그 흔들리는 멘탈이 전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이 1,000만 원 오늘 깨졌는데, 이거 혹시 다음 주까지 이 1,000만 원 이거 다시 못 벌면은 뭐 사채업자가 쫓아오니? 당신 내일 먹을 게 없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은 하루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20일 동안 만회한다고 생각해라. 저는 그거는 참 잘해서, 물론 저도 뇌동매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컨트롤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역시 주식은 마라톤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하루 이틀 할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손실이 나면 불안하잖아요. 예, 불안하고 이제 빨리 만회하고 싶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네. 먹을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욕심처럼 먹다가 그거 조금 뱉으려 그러면 막 억울하고. 네. 저도 이제 다시 2020년 하반기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크게 깨지지만 않고, 그러면 이제 수익은 쌓이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데, 낙엽 쌓이듯이. 사실은 저는 진짜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저는 뭐 물론 이제 매매하다 아쉬운 건 있겠지만, 벌었으니까 뭐 10만 원 벌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 확고하게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욕심내고 뭐 조급해하고 이러면은 잘될 수가 없고, 특히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심법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거에 일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에서 수익이 나고 안 나는지 이런 어떤 생각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고, 보자니 이게 지금
순위권이 높아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진짜 1위 욕심 이런 거는 1위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2, 3위 정도만 이렇게 마감해도 되게 성공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죠. 제 실력 이상으로 순위가 높아서 네. 원래 평소에 그 수익은 계속 내시죠? 수익은 내고 있어요. 네, 계속. 대회에 그렇게 크게 의의를 두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대회 의미 뒀습니다. 아, 도치셨어요? 딱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상위권 계셔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